있습니다. 방금 아건님 본 것 같은데? 나 여기 안테나 올라왔어. 1층에 있다 했는데? 아 밑에 1층으로 어 여기 있다. 안테나 1층 그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어 여기 있다. 들어와봐. 아 여기 있구나. 아건님 안 보이는 28 어디야? 나 여기 있잖아. 어 안 보였어 아까. 오 그 비밀번호야. 59 5928 총 여태까지 4개의 비밀번호를 발견했거든? 아직 철블록 네. 하나가 비밀번호 하나를 몰라. 5928 2 거울로 봤을 때 2가 5로 보이지 않을까? 2 26 아 상당히 어렵네. 이게 몇 번째 단서고 비밀번호 배치가 어떻게 아 높은 그걸로였지? 높은 2, 숫자로 2589 2589 사실 2589면 1234 2589 그러면 134 134 중에 두 개의 숫자 그냥 솔직히 이거 비밀번호 안 찾고 저거 배열만 해도 되긴 하는데 사실상 그 비밀번호 단서를 찾아야 되긴 하겠다. 컨텐츠니까. 아 아무튼 알겠어. 누구누구 죽은지 알아? 지금 죽은 사람 누구누구 있는 것 같아? 몰라 나 진짜 나 아무도 모르겠어. 나 왜 아무도 모르지? 중묘 머스타 게리 머스타 중묘 게리 머스타 중묘 몇 명 죽은 건데? 너가 살인자 아니야 설마? 내가 왜 살인자야? 뭐, 하나도 다 있는데 너 다른 킬러의 메시지 어디서 구했어? 지나가다 먹었어! 지나가다 그냥 먹었다고? 어! 아 모르고 그냥 메모장인 줄 알고 버렸나보네. 아니면 살인자가 아니 아우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살인자라 생각하면 어떡해! 아니 순간 너 아무것도 모른다길래 아 그래 자, 오케이 알겠어 아무튼 네! 수고해. 누가 살인자일까? 만드기도 죽었어? 단서를 계속 찾아봐야 돼. 아 이거 단서 너 우리한테 메시지 보내놓자. 하나의 단서만 남았어. 그것만 그거 찾으면 우리 살 수 있다. 만드기도 죽었어? 만들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어. 메롱 독포션? 오성구 비의 이야기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 누구지 도대체? 칠성구? 하... 내가 꼭 찾아줄 거다. 살인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돼. 내가 배신자인 척 해야 됩니다 오늘. 와 나 오늘 눈치 쩔었네. 핑맨한테 전화해보자. 뭐야 다 죽고 있어. 다섯 명? 핑맨이도 통화가 안 돼. 핑맨이도 죽은 거야? 통화가 다 안 되네. 안 걸림? 뭐야? 뭐야? 네 명 남았는데 너블이 죽었어? 살아 있어? 지금 순잉 살아있고 나 살아있고 살아있는 사람 악어 너블 순잉 한 명 남은 사람이 살인자다. 이게 너블이 제대로 수상해. 사실 이 책을 일부러 주면서 나한테 그렇게 시킨 걸 수도 있어. 어 여기 있네. 통화 중 이라고 거짓말 치자.
순행한테는 지금 최대한 피해야 돼. 지금 누가 마지막 살인자인지 몰라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한 명이 도대체 누구지? 아홉 명. 총 다섯 명이 죽었어. 리타. 뭐야? 머싸. 아니 한 명이 없어. 얘도 통화 안 받아. 죽었어. 한 명이 도대체 누구지? 핑맨. 핑맨. 핑맨이 전화를 안 받네. 핑맨이 죽었나 진짜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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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플레이 나 파운드? 걸린 거야 뭐야? 아 어떻게 된 거야? 세 명밖에 없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 명이 안 보여요. 악어 핑맨, 내가 지금 잘못된 거야? 뭐야? 살아있는 사람 누구야? 너블이랑 통화를 해보자. 알 수가 없네 이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됐다 들린다. 뭐야? 왜 뭐가? 또 누구 죽었네? 뭐야 도대체 이거. 난 아니야 아버님 아니지. 아 너무 무섭다. 아 이거 도대체 지금 살인자 누군데 지금 혼자 사람을 자꾸 죽이는 거야? 안 보여. 아버님도 모르는 거야? 나 아버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지금 한 명이 지금 통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사람만 죽이고 있어. 뭐야 도대체? 뭐야 또라이 아니야? 이상한 애야. 아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단서 하나 발견했어? 아니 발견 못했어. 계속 찾고 있는데 안 나와. 와 이거 미치겠다. 내가 단서 찾아줄게. 나 믿으라고. 하나만 발견하면 돼. 아 이거 진짜 오늘 한 명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네. 도대체 뭐야 얘. 누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을 모르겠어. 너 알겠어? 자 지금 6명이 죽었어. 나랑 악어님 둘 살았고 그럼 2명 다 살아있는 거잖아. 뭔 소리야 우리 중력 순행 아니야? 우리 총 9명이잖아 뭔 소리야. 우리 9명이야? 그 한 명 남은 거야? 한 명 남았어. 순행 죽은 거 같은데? 그럼 중력! 우리 이렇게 둘 살아남은 거야? 아까 전에 순행 통화 받았지? 아닌가? 순행 죽은 안 받은 건가? 죽은 건 안 받은 거 같은데? 아 이거 비밀번호를 빨리 알아내야 되는데 이거 미쳐버리겠다. 아까 전에 네가 그랬지? 뭘? 거울로 야, 봐야 뭘? 된다고 위에서. 위에서. 아 떠오르시러 아이를 Y로 바꾸기를 좋아한다? 아하 일단 저 방으로 들어갈게요. 예. 네. 자 절로 들어갈게. 이거 비밀번호를 그냥 추리해보자. 하나 장소를 못 찾겠다. 높은 곳에서도 찾았고.
단서. 아, 이거 참.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아래에 있었죠, 아까? 한 명. 아니, 빌번호를 거치는 곳은 어디예요? 나 그것도 모르고 있네. 이 안에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총 6명. 3명. 3명. 아, 3명. 한 명이 누구지? 빌번호 6자리. 아니, 위치 들켰다. 조심, 조심. 아, 너무 무섭단 말이야. 아, 이거 나 약간 좀 다른 데 있을게. 일부러. 좋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야 될 것 같아. 아, 또 살인 타임 왔다. 이거 큰일 났네. 아, 왜 이게 없나 했더니 아까 전부터 나왔던 그거였어. 박희수. 뭔 소리야? 박희수가 뭐야? 아, 단서 중에 하나가 있거든. 이 군부대에 있는 차량 박희수.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개. 차 엄청 많지 않나? 한 대. 여기도 가면 있을 텐데. 자, 한 대. 박희순이라길래 뭘 하나 했네. 아, 여기도 있다. 두 대. 와, 너무 답답했다. 세 대. 아, 맞아 맞아. 왜 내가 그걸 입고 있었지? 세 대. 하나 둘 세 대. 아, 아까 전에 그 상황이 약간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까먹고 있었네, 아예. 세 대. 나 차 있는데 알아! 세 개. 자, 세 대? 차 있는데? 어디야? 그, 새로 열린 데 쪽. 자, 새로 열린 이쪽. 데 쪽으로 가보자. 하나, 둘, 셋. 세 개. 자, 여기 3대. 총 몇 대지? 게리가 그걸 말해주고 죽었어야 되는데. 아, 게리가 그냥 죽어버려가지고 거기서 상황이 꼬여버렸네. 아, 맞아. 내가 게리한테 알아오라고 한 다음에 네. 게리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게 말렸구나. 거기서 차. 꼬여버렸네. 3대, 4대, 5대, 6대, 7대. 여섯 대, 일곱 대. 끝인가? 일곱 대? 7, 4, 7에. 일곱 대. 36. 잠깐만, 일곱 대. 인지 한번 둘러봐야지. 쭉.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네. 어디? 어, 일곱, 여덟, 아홉 대? 아홉 대. 아홉 대. 더 이상 없는 거지? 아홉 대. 그러면 49. 아홉 대. 49, 36. 30. 36. 36이라는 숫자는 없어. 맞아. 36. 59. 36. 36. 59. 36, 59, 28. 28이면 2, 3, 5, 6, 8, 9. 이게 비밀번호다. 확실해? 확실한 거야? 어, 확실해. 근데 아직까지도 살인자가 안 보이는데? 뭐야? 뭐 어디서 혼자 뭐 어디서 뭐 하고 있겠지. 어. 오. 살인자가 아직도 안 보여? 아, 우리가 걔 신경 써서 뭐해? 우리 그냥 살아 나가면 된다고. 잠깐만. 아닌데. 야, 우린 살아나가면 된다고. 야, 여기서 가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네가 살인자를 죽였다라는 거야. 난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 지금 한 명이 안... 의심하지 마! 아니, 한 명이 안 보이는 이유가 살인자가 죽고 그 문서를 네가 가져오고 네가 그 행세를 한 거 아니야, 지금? 뭔 소리야! 진짜... 아, 진짜 하라는 거 다 하고 단서 다 갖다 주고, 어? 저기... 했는데... 써있잖아. 현재 살인자에 의해 탈락한 사람은 살인자에 의해?
살인자에 의해 탈락한 사람. 그래. 살인자에 의해니까 일반인이 죽인 건 포함이 안 되는 건가? 일반인이 일반인을 죽인 건가 지금? 아니, 그래가지고. 뭐야? 살인자가 있는데 뭐지? 와, 오늘 살인자 진짜 미쳐버리게 하네. 진짜 누구냐 진짜. 아, 자, 265689. 아, 너브리까지 죽었네. 내가 이거 어차피 나 못 죽여요. 이걸 무조건 가져가야지만 되거든요. 천천히 풀어도 돼 지금은. 235689 거꾸로 일단 입력해보자. 해본 다음에 거꾸로인지 한번 해보자고. 아닌 것 같아. 235689 10의 자리로 계산해 보십시오. 아, 이게 10의. 아, 26, 26, 39, 58? 이게 나왔는데? 슬래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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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맞췄어! 아! 내가 미쳐버린 줄 알았네. 아, 내가 이거 아까 책을 받았어야 되는데. 크기순. 아, 높은 순 이렇게 써져 있으면 좋았는데 크기 순이라고 해가지고. 아, 와, 아, 맞네요. 자, 이거 발견했습니다. 임명했잖아. 와, 열렸어. 프로텍트가 해체되었습니다. 초능력 연구 자료. 자, 봅시다. 표창이 있는데? 친절한 능력 사용 설명서. 알 수 없는 액체. 자, 이거 바꿔놓죠. 와, 진짜 오늘 진짜 어려웠다. 와, 머리 진짜 많이 써야 되네. 자, 이거 표창은 혹시나 챙겨가죠.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섭취하면 초능력 텔레포트를 얻을 수 있다. 누군가가 초능력을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살인의 쿨타임이 사라집니다. 초능력 뭐야? 뭐야? 이상하게 생겼잖아? 연구자료. 연구자료? 능력 사용 설명서. 뭐야? 알 수 없는 액체를 마시고 앞에 있는 기계에서 스킬을 배우면, 다섯 개의 스킬을 모두 배우고 나면 N키를 눌러 자기가 원하는 키에 놓고 Accept를 눌러 활성화시킨다. V키를 누르면 등력 모드가 활동되며 원하는 핫키 좌클릭 우클릭 R F키로 스킬 사용이 가능합니다. F키 Y로 바꿔놔야겠다. C키는 슬롯 변경이니 스킬창 안 누르면 눌러보세요. 아, 이게 기계구나. 아니, 너무 비슷하게 돼있어가지고 이게 기계 아닌 줄 알았네. 아, 여기 기계가 있네요 여러분들. 뭐야? 자, 이걸 이런 식으로 배우라는 건가? 다섯 개. 오케이. 컨펌. 다 배운 건가? 이러면?